주 찬양 주 소리
몸과 영혼 병든자 주님 앞에 남은 시험과 그 해결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가위 나를 위해 주의 이름을
들으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여 네가 죽게 바라는 대로 주의 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한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특별히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를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온종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사랑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거룩하신 사랑이라요 나를
사도신교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우리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놀라운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저희들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찬송한 대로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되 더욱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진실로 우리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여 우리의 말이나 행동으로 혹은 생각으로조차도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 앞에 담대히 나와 싸우니 우리 모두를 주께서 연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 마음의 소원이 주 앞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여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제자를 삼으며 우리의 2세, 3세들조차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도로 사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양육하는 교회가 되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겸손히 우리 주위에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낮게 여기며 정말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위의 지역사회에 우리의 소문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흘러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도우시고 선한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특별히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보다는 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속히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이민 생활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가슴 아리하며 주께 그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 아시라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수종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이 부족한 종 세우셔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귀한 듣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잘 새겨져서 열매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나 모든 우리 성경부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친교 모임 시간이나 각지의 원래 모임 등 모임 모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9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7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좋으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시돈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 애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쳐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여 끈이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같이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다들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버지니아에 계시는 저랑 종식의 한 창구 목사님이 계신데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소식을 엊그저께 들었습니다. 나랑 나이도 저랑 비슷한 것 같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제 아들 이름하고 똑같이 티모티 한인데 세인트루이스에 출장을 갔다가 그 출장 갔는데 호텔에 머물면서 아마 호텔에 있는 그 짐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러고서는 못 깨났어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도 북한 선교회 우리 와싱턴 북한 선교회 이사로 수고하고 계시고 세한 장로 담임을 하고 계신데 와 진짜 저도 우리 아들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데 멀리 있는데 한순간에 어떤 그런 소식이 들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뭐로 말로 위로가 안 되는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이렇게 계시다가 예배를 들으시다는 게 정말 복입니다.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예. 2000년 기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이 시간이 오기까지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참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상처당한 상처 입은 심령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고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타까이 여기면서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사랑의 열정으로 다가가고 싶고 그러한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좀 이해하고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입니다. 그 마음을 읽고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그 마음을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Are you really true a disciple of Jesus Christ? 예수님은 30세까지 주님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를 도와서 목수일을 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세 되던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린 후에 예수님은 그 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살아있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메시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메시지로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잘못을 지적하고 예.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한 후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멀거니 주님의 사역을 보고 있거나 관망하거나 주님의 섬김에 은혜를 입고 혜택을 입고 유익을 받던 사람들이지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가복음 2장의 마지막 패러그래프와 3장 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안식일에 관한 논쟁에 휘말려 들으시면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꾸짖었죠. 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비먹는 거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서는 화를 내시고 진노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까지 작당을 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 대적을 앙앙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같이 죽이자 하는데 합의를 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아직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바다로 물러갔다. 갈릴리 바다로 물러갔는데 거기까지 큰 무리가 쫓아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이방 지역에서까지 저 이두메라는 곳에서 비롯해서 요단강 저 서편 지나서 저 팔레스틴 그 옛날 블레셋 땅이었던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까지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거기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게 되었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지치셨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배를 띄워라, 작은 배를 띄우게 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병고침을 받기 원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원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미 1장에서 14절 15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어쩌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목적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지만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고 여기시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만 엄청나게 많이 쫓아올 때에 너무나 피곤하다고 10절에 표현됐는데 지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멀리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다섯 개와 고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장정들, 그러니까 거기에 와이프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다 먹였습니다. 배가 고파하는 사람들에게 도시락 하나로 역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표적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다 뭐 때문에 찾아오느냐? 병낫기 위하여.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피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목적이 여러분의 병낫기 위하여.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그런 세상적인 복들, 건강을 비롯해서 물질적인 복을 비롯해서 세상적들 복을 받으려고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얼마든지 다 해주세요. 그런데 나오는 목적이 only 그거밖에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그거 따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안 구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복받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는 초신자들은 이해가 돼. 이제 막 예수를 믿으려고 한 분들은 뭐 그 얼마든지 이해하지만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5년하고 10년하고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다고 한다면 고치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11절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에게 부르짖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자기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아,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다면 할렐루야인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 귀신들도 그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귀신들을 사용하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경계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귀신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악령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여러분처럼 우리를처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는 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사역하는 게 아니라 열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 지금 세운 열두 명들은 1장 16절 10절 보면은 그들이 어부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고 제가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따라오는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거기는 12명 외에도 또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 12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영향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어떤입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병행구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낸 자라고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불러서 세웠는데 부르다라고 하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주로 사도행전에서 사용될 때 2장 3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불의원 받고 나올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이나 16장에서는 선택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실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서 세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열두를 사명을 주시고자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말입니다. 무슨 일반적인 부탁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뭐 나 좀 이거 도와줄래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12명을 세웠다.
14절에 보내사, 아까 얘기한 아포스톨로스의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 그 사도로 이제 위임하시고 정하셔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하여 열두 사람을 세운 겁니다. 물론 그들은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중생 체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계속 3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을 또 보고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도 목격하게 하시고 부활한 후에 그들을 또 만나주시고 승천하는 것도 눈앞에서 똑똑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후에 드디어 그들에게는 모든 훈련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사도로 그렇게 일을 세상 끝까지 감당한 것이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넘겨짚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 열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120명, 1200명 부른 것도 아니고요. 12명만 불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열두 지파에 한 사람씩 맡으라고 12명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I don't agree with that. 12명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시는데 12명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따라오는 걸 보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실 때에 우리가 뭐 많이 알고 똑똑하고 뭐 믿음이 탁월하고 뭐 그래서 부르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좀 주님의 일 좀 하십시오 하고 일 좀 맡길라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뭘도 모르고 이러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많이 있고 많이 알고 믿음이 좋아서 부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세우신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두 사람 세우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 많이 쳤어요. 부르신 가운데 부르신 세워주신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사고 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또 사고 쳤지. 그러지 마세요. 자기도 사고 치면서 뭘 욕을 하고 있어. 그럴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부르시고 세우시니까 아무 말 않고 다 위임받고 사도가 됐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저는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제가 조금 설명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말도 없이 부족한 사람들. 베드로 성질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말 못 쓰는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도마 의심 많은 사람이었어요. 요한 야고보 얘기하기를 우리의 아들 천둥 한번 열라면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 세금쟁이였어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우는 데에서 여러분에게 네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하십시다. 주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다. 열두 제자 중에 누구든지 나 되겠습니다 나온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지. 사실은 자기가 먼저 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순종하고 나왔을 뿐. 그래서 13절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 주님이 원해서 부르셔서 나왔다 이거죠. 요한복음 15장은
다음 날이면 이제 주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가르치는 장면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주님이 원해서 택해서 세우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자꾸 노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님이 원해 택해서 세우려고 하는데 노하지 마세요. 노하지 마세요, 제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있어서 그러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순종하고 나와서 세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택하실 때에 그 사람들 보고 택한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택할 때도 모세를 택할 때도 사사들을 택할 때도 선지자들을 택할 때에도 어느 누구도 나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다 택해서 세웠어요. 일방적으로 택해서 세웠어요. 부족하지만 세웠어요 그냥. 오늘날도 저는 확실하게 믿기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해서 세우십니다. 거기에 노하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께서 세우기를 원하는데 노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건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세우기를 원하는데 노하면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둘째는 주님이 기도한 후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삶을 했듯이 늘 하나님의 뜻에 늘 부합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 살기 때문에 열두 사람 택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간략하게 적었는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가지고는 왜 산에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간복음 다 이렇게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 아, 마가는 그냥 산으로 갔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누가를 살펴보니까 누가복음을 살펴보니까 산으로 가신 게 기도하러 가셨다. 뭘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느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중 12명을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이 왔도록 왜 기도했어요? 12사람 택하려고 철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묻고 12사람을 택해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니까 세운 분명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묻고 하나님이 예스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라 주님의 선택이라. 셋째는 훈련을 받아서 준비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오늘 세움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의 세움을 받았지만 남은 3년 동안 주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올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그들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주님이 살아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겠다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함께 있게 하겠지 뭐예요? 함께 있으면서 주님에게 보고 배우는 것이요. 주님을 좀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때로 주님 오해하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실수하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훈련을 3년 동안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복음서가 기록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훈련 받을 때 있던 시간들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 3년이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주님 한 번은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에게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좋은 일꾼, 좋은 제자,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보고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오늘날도 얼마든지 교실에서 교수가 뭐 강의하는 거 들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좋은 책 수없이 많습니다. 좋은 책 읽으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간증, 성령 체험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데 가장 잘 배우는 방법, 그건 뭐냐? 예수님 같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분들 직접 그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정말 존중받을 만한, 어제 새벽 기도 때 얘기했나요?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존경받을 만한 겸손한, 헌신된 사람, 온유한 사람, 삶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옆에서 같이 있기만 해도 배울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열두 사람 데리고 3년 동안 있은 이유는 나를 보고 배우라 이거죠. 나를 보고 배우라 이거죠.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실력, 그 능력을 최고로 해가지고 그들을 사용하려고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에게 보고 배우고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게 가장 필요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함께 하시니까. 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스승 될 만한 사람들에게 보고 배우셔야 돼.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보고 배우셔야 돼. 제일 잘 배우는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멘토,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걸 잘 보고 배워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한 대로 행동하고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기도하고 그만큼 잘 배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를 삼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자주 함께하기 때문에 부모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20년 이상 30년까지 키우다가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는 떨어져서 분가에 얘들은 대학생부터 나가지만 대학생 되기 전까지 고등학생 때까지라도 그 후라도 여러분이 계속 자녀들과 카톡을 주고받든 뭐 큐티를 나누던 성경을 같이 읽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참된 제자를 삼아야 돼. 어떻게? 삶으로 보여줘야 돼.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그들이 배우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그들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이 하는 기도 생활을 그들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예배 생활을 그들이 배워야 돼.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만큼 사랑하는 걸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그만큼 잘 가르쳐주는 게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들입니까? 지회장이거나 구역장이거나 뭐 임원이거나 혹은 어떤 모임을 리더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리더하는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내게서 뭔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것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하셔야 돼. 조금 얘기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그것도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것이요.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으로 삼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간까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말씀으로 끝까지, 승천하기 전까지 그들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는 대부분 교만으로 왔습니다. 교만 때문에.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 죽으시는데 얼마 남았는데, 서로들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제 자기 나라 왕이 되면 나는 한자리, 너가 한자리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그 부모까지 나서가지고 우리 아들이 예수님 좌의정 될 겁니까? 우의정 될 겁니까? 국무총리 될 겁니까? 장관 될 겁니까? 라고 자기 아이들들이 한자리 하기 위해서 그것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이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종종 제발 어린아이같이 좀 되라. 그들이 믿음이 부족할 때에는 능력을 보여주면서 좀 믿어라 믿어라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막 이고 배가 막 파손될 만에 제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들이 나랑 있는데도 왜 이렇게 왜 이러냐 도대체 좀 믿어라 한 말씀 하시니까 잔잔해지셨지 않습니까? 심하다 때마다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잘 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건 네 가지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건 네 가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주시면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좀 얘기했듯이 좀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믿어야 된다. 풍랑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헌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이게 커밋먼이라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주셨습니다. 저 네 가지를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워킹아웃을 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게 저의 네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저 네 가지를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 일을 당하면서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쌓아서 정말 우리 안에 진실한 참된 겸손이 있는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지, 난 정말 주 앞에 헌신이 되어 있는지, 난 내 능력이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나아가야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열두 사도들에게는 그것이 나중에 주어져서,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해놓고 가룟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할 것 없이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저 끝까지 땅 끝까지 선교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들은 보냄을 받기 위하여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은 그렇게 훈련받은 다음에 결국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이유, 준비하는 이유 뭐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훈련을 시켜서 그들도 제자를 삼고 세상에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을 돌보고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제자 삼고 세워주셨다. 물론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에도 있듯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서 그 권능을 정말 저들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사도들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들이 낫게 되는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역들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든 교회의 교우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열두 제자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 붙여준 베드로를 비롯해서 별명까지 주어지고 쭉 이름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19절에 제자 12명 가운데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씨뿌린 자 비유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알곡들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얘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하는 사람이 켜지를 하면 가라지가 다 날아간다, 주님이 재림할 때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자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긴가민가해요.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신 까닭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준비하며 훈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라고 세우셨습니다. 일하라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가서 전하고 온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양육하고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보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제자로 세워가도록 세우고 그들도 또 나가서 우리들처럼 똑같이 그런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삼고 부르셨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칭찬했던 노아지만 노아는 어땠습니까? 술 먹고 취해서 빨개 벗고 창피하게 수치스러워 보였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애굽에 기근 때문에 갔다가 자기 아내 빼앗길까 봐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떻고요? 모세는 혈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부르심 받고 나서도 혈기를 못 이겨서 반석에서 말하라 그랬는데 쳐가지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고요? 다윗은 약점이 없던 사람입니까? 다윗도 부족했던, 세상에 자기 오른팔 장수의 아내를 간음했던 사람이에요.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구조사해가지고 교만하게, 아, 내 구세로의 군인이 이만큼 되나 보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고요? 알잖아요. 기도원은 어떻고요? 정말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감히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노노노노. 하나님께서는 기도원도 여러 가지 표정 보여주면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고요? 1대 850 싸워서 이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이세벨 여자가 도끼를 품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 어떤 사람인지. 열두 사도 열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세우신 분들이 왜 저래 그러지 마시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일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발 주님이 부르심에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나 같은 사람까지도 써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하실까라고 좀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게 예스 주님 하고 좀 죄를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만약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면 알곡이라면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아야 될, 아니 받고 있는 말씀으로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면서 이렇게 주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십니다. 순종하고 여러분들 맡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들도 나아가서 우리처럼 또다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훈련이 달게 받겠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시면 결단하시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정말 일꾼을 찾으시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주신 말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제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가사를 고쳐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1절 518장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이정호 선배님 어디 계세요? 어머니 아시겠습니까? 박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오늘은 각 지회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원례 모두 참석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회장과 서기는 결의사항 있으면 방금 공유해 주시고도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4일 토요일 대전 9시부터 올해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다자회가 있습니다. 각 지회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바다의 풍목이나 음식 종류를 여전대연합 회장이신 김봉 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여름 중고등부 SFC 수양회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펜실베니아 스테이트에 있는 리프레싱 마운틴 리치를 선언해서 있습니다. 학생들 분노가도 학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물리영어 권찬한 목사님이나 고추 장모님에게 하십시오. 가든학교, 가든한글학교 소식입니다. 2014년 25년도 재학생 및 가든교회 자녀들 대상으로 우선 등록을 받습니다. 내일서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이후에는 외부 등록이 시작됩니다. 학급 정원제가 딱 있기 때문에 채워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 한 주간 내에 등록하시기를 바라고 등록한 대상은 등록서가 안내되겠습니다. 문의는 서재영 교장 선생님께 하십시오. 교육부 사례입니다. BBS 올여름 성경학교 최종 마감일을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합니다. 안내석에 BBS 자원봉사 신청도도 있는데 성도님께서 BBS에서 많은 협조와 기도를 해주시고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5월 19일에 있습니다. 또 일부 예배나 영어예배를 참석하시고 주일학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에서 봉사하실 교사 혹은 보조교사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부장 민원의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펠로시 교회에서 크레션 감사의 밤 모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크레션 기도에 참석해 주셨던 여러분들을 감사하면서 한자리에 모여서 애찬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물도 입금됐다고 하는데 중고기도 사역구원과 함께 가실 분들은 오후 4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김일수 전사님과 함께 가시고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에 김경자 권사님께서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것들에게 하나님 큰 위로가 넘치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참으로 온 세계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열매가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마음들 헤아려 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스승이 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그 크신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심하고 정말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성령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 위에 세상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